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언론중재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국회 상당히 좀 뜨겁게 이 사안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는 중인데 여야 원내대표가 현재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오후 5시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상정은 또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데 관심이 큰데 일단 상당히 좀 처리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민주당의 기류가 조금 바뀌는 듯한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언론과 관련돼 있는 언론 개혁 문제가 늘 이제 정권 때마다 화두가 되곤 했잖아요. 한창 집권 초기에 사실 논의를 했었어야 하지 될 논의가 네. 지금 집권 말기까지 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마 언론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도 지금 언론중재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방송법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왜 이것만 건드리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도 뭐 네.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이 굉장히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저도 공부하면서 법을 다 비교해보고 법조문에 이게 언론 저도 한때 기자였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비교해봤는데 언론이 이렇게 과하게 반응할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치적 사안이 돼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강행 처리했을 때 다가올 손해와 네. 폭풍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숙고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여론들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전선이 그어지면 9월 정기국회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있고요. 그 사립학교 교원들을 교육청이 선발하는 네. 좀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리고 성추행과 관련한 뭐 이런 문제들 비군사 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을 민간 법원, 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군사법원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뭐 하다못해 오늘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국회 세종 분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정말 정말 하나하나 중요한 법안들이 많은데 언론중재법 문제 가지고 여야가 대립해서 나머지 네.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끼치는 손해, 사회적 갈등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들까지 아마 민주당이 감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확인이 됐는데 원내대표단의 만남은 끝났습니다. 대신에 5시 10분경에 다시 또 만나서 논의를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도 지금 순연이 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소식은 나오는 대로 또 정규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향을 바꾼 이후 여러 가지 또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와대에서도 뭔가 좀 신호가 있었다. 이런 또 배경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청와대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청와대 박수현 홍보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권 분리 문제인데 청와대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언제 청와대가 국회 법안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 안 했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공수처법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처리할 권한이 있는 건데 이거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정말 몇 번이나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청와대 관계자들도 많이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변명 같고 이러한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때로는 반걸음만 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네.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당 지도부에다가 좀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당대표가 워낙 강력하게 이거는 내가 처리할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반대, 뭐 찬성 하면은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생기니 좀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인을 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전직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장분들 뭐 문희상, 임채정, 김원기 이 분들도 이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조금 더 좀 지혜롭게 네. 해라라고 또 건의를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송영길 대표가 무시하고 몇몇 강경파 의원들과 함께 처리를 밀어붙인다? 라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안건이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때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8월에 하든 9월에 하든 건 상관이 없으니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네. 야당과 논의를 더 해보는 모양새를 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논의 관련해서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와 유준석 대표가 TV 토론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사이에 어떤 뭐 논리와 논쟁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지 네. 상당히 궁금하고 그것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상정을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네. 또 뭐 대통령이 모든 법안 통과할 때마다 전부 입장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뭐 공수처설치법이나 이런 것들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입장을 안 내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북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언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 아마 어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거든요. 네. 참 껄끄러운 겁니다. 언론을 개혁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들도 아니고요. 근데 뭐 앞서 사실 뭐 기회가 시간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인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론 문제는 우리 표현의 자유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국민들도 그런 큰 개념에서 언론을 접근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건드린다는데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허위 가짜뉴스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심각성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자들 가운데도 꽤 많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시킬 네. 거냐 이런 거는 충분히 언론계하고 숙고하는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걸 가지고 통과해라 마라 이렇게 입장 낸다는 네.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TV 토론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당대표끼리 이렇게 맞짱 토론하듯이 토론하는 건 저는 굉장히 신선해 보이기도 해요. 이런 토론 앞으로 계속했으면 네. 좋겠는데 답 없이 계속 토론만 하다가 마는 거 아닌 게 또 한편으로 걱정도 돼요. 흔쾌히 현재 네. 있는 문제들에 대한 현실 인식은 공히 공유하되 그걸 만드는 대안은 무엇인가 적절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비생산적인 정치 논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네. 언론 스스로가 성찰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도 저는 일부 깔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계 스스로가 대안을 좀 내놓고 같이 논의했더라면 조금 더 생산적인 얘기가 됐을 텐데 무조건 싫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네. 논쟁이 되는데 두 당대표가 그런 논쟁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그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언론계에서는 대안을 좀 들고 나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당 대표들과의 토론회에서 어떠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저희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